네, 오늘의 장인 초대서 주인공은 바로 루디입니다. 가보도록 하시죠. 꺄꺄. 네, 현재 루디의 영웅 강화 70강 맥강입니다. 스탯은 생명력은 139,000, 공격력은 43,900. 와, 방어력이 23,500이네요. 장비는 방무의 막기에 피격 섞었고요. 신중 막댐 막기 상정. 잠재는 댐감 쪽으로 해서 탱탱하게 해줬습니다. 자, 루디를 가지고 오늘 가볼 덱은 뒷줄에 세이지 루디 스루트고요. 앞줄에는 세자르 카린 방덱입니다. 패스 신화 스킬은 방패고요. 그럼 결투장 가보도록 하시죠. 자, 루디 덱 결투장 가보죠. 와, 상대 덱 미스트루드 마운덱입니다. 자, 일단 펜니르가 선타선 스킬 다 가져가고 이러면은 이득이죠. 쟤는 이제 각선 스킬까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첫 스킬은 아 스루트 위 아래 스킬. 자, 일단은 먼저 때려주는데 이게 오히려 반격각이거든요. 좋진 않습니다만. 오, 얘가 반격치네. 게이드 쥐. 자, 자 사망 공격. 아, 근데 이게 에반이 없기 때문에 사망을 못 맞거든요. 루디의 일단 약점이 되겠네. 루디 덱의 약점. 어우, 자 일단 부활 침묵 제거해야죠. 좋고. 자, 스루트 계속해서 스킬 씁니다. 일단은 방패부터 킨 다음에 이렇게 좀 중후반을 도모해야 될 것 같은데. 다행이에요. 미스트 아래 스킬이면 난리 났는데. 자, 일단 미스크 일단 위스킬 쓰면서 4인기 맞아주고. 와, 루디는 진짜 단단하네. 자, 방패로 제거 이후에는 일단 힐합니다. 와, 얘 왜 이렇게 스킬 많이 쓰지? 펜니르 개꿀 이득이죠. 그렇지, 피격 시해보기 더 많이 되고. 멸망 열격 가요. 이제 태갈 빡. 오우, 야, 굿굿 난리 났네. 일단 트루드 앞줄. 트루드 스킬 쓰지도 못했는데 미스 각성 스킬 상태 이상. 상태 이상이 좀 취약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세나. 그렇지. 어우, 많이 걸렸습니다. 칼이 또 죽었어요. 칼이 마지막 부활. 일단 루디 방패 성체로. 오, 풀피. 얘도 뭐 거의 힐러죠 지금은 각성으로는. 네, 아, 신화 게이지 감소 아픕니다. 또 피 채워주고 영광의 심판까지. 야, 각계감 땅땅땅땅. 오, 좋아요. 트루드 한번 잡았고 부활. 일단 각성 스킬 못씁니다. 침묵. 와, 이거 좀 괴롭네. 데미지는 안들어와도 상태 이상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약점이 있어가지고 상태 이상 갑옷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메꿔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자, 트루드 앞줄에서 스킬 안 아프지. 그렇지, 루디 맞으면 이득이야. 피격시 회복 더 많이 차. 탱킹이 장난이 아닙니다. 자, 길리도스 위스킬. 자, 일단 계속 맞아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스킬이 없기 때문에 침묵이라. 뭐 맞죠 뭐. 띠용 띠용. 와, 금단까지 침묵 또. 자, 빙결까지. 자, 방패 방패 빨리 켜야 돼요. 방패 의존도가 약간 좀 있는 덱이네. 자, 방패 키면서 요거를 일단 회복하죠. 얘도 힐이 가능하지. 자, 아, 근데 파이 3업 있네요. 이런 태갈 빡. 다행히 방패로 막았고. 다시 한번 스루트 위스킬 쓰면서 각성 스킬 준비합니다. 좋아요, 지금 풀피에요. 굉장히 유리한 상황 됐는데. 자, 또 미스트가 계속 회복을 못 시키게 막으니까 이거 좀 많이 괴로운데. 자, 세이지 오늘 첫 스킬 아닌가요? 세이지 스킬. 아, 진짜 고득이네. 네? 자, 파이 스킬까지. 아, 자리 바꿔가지고 상대 스킬이 약간 좀, 네, 지지 빡줄입니다. 게이드. 자, 방패하고 성체로 힐까지. 야, 그냥 존버야 존버. 또 잠겼어요. 금단 막았고. 이건 질 수가 없네. 예, 슬트 각성 스킬 한 번 더 쓰고 싶은데. 와, 각계감 됐어요 지금. 오, 루디 공격으로 트루드를 잡았어요. 이야하. 찌익. 자, 이번에는 드디어 트루드 공덱이 나왔네요. 원래 굉장히 많은데 안 나오다가. 와,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자, 트루드 보호 지형입니다. 40강 이상이고 당연히.
자라 스킬 먼저. 오케이, 이득. 자, 정체부터 올리죠. 막경률 수준가. 트로드 연쇄. 어, 데미지 나온대요. 셉니다. 방문 트로드. 하지만 효공이 안 나가네, 뭐야. 오케이, 이득 받고. 자, 세이지, 꾸대기 스킬. 네, 어. 와, 이거 진짜 안 좋네. 아, 볼 때마다 스킬이 너무 안 좋네. 자, 턴감, 찌익! 하고 나라까지, 턴감, 턴감. 자, 지금 조금 조심해야 돼요. 펜니르. 자, 펜니르 사망 공격까지 쓰겠는데. 그렇지, 일단 사망은 맞거든요. 에반이 없기 때문에. 루디는 사망 면역이 없습니다. 아, 얘 왜 자꾸 스킬 쓰는 거지? 어우. 자, 각성 스킬까지 오는데. 와, 데미지 뭐야. 자, 셉니다. 상대 트로드. 효과 공격 데미지가. 때가리, 사망. 야, 세자르 사망됐습니다. 하지만 부활. 거기다가 일단 방패 키고, 힐 하겠죠? 네, 힐. 자, 파이. 단일 스킬. 좋아요. 일단 버티고 있습니다. 각계감. 루디 땅땅땅 좋아. 와, 진짜 세네. 와, 루디 방어력 23,000인데. 와, 이게 진짜 너무 센데 트로드가. 네, 말이 안 됩니다. 와, 드디어 적수를 만났군. 네, 성체 키면서. 와, 성체가 거의 풀피 되네요. 날아가는데 일단 풀피 유지. 좀만 더 버텨보죠. 일단 수르트가 위스킬 써가지고 빨리 각성 스킬을 가야 되는데 일단 이번 판은 좀 힘들어 보입니다. 스킬들을 봐서는. 자, 그러면 그냥 몸으로 때워야 되는데. 네, 어우. 자, 트로드 연쇄. 세이지 좀 위험한데. 와, 세이지 안 맞았네. 이건 좀 운이 좋았습니다. 오히려 또 풀피. 와, 그냥 존버. 그냥 존버. 세이지 또 이거 쓰네. 와, 진짜 씨, 이번 판 최악인데. 자, 빙결 타이밍. 어, 방패 타이밍이네요. 이득입니다. 자, 하지만 방패를 날아기 지우겠네. 이거는 아, 안 좋은데. 자, 드디어 수르트 위 스킬 씁니다. 게이지 올려주고 각성 스킬 준비. 자, 나락으로 방패 지워지고. 펜니르. 아오! 또 펜니르 스킬. 좋아요. 지금 너무 좋아요. 자리만 딱 바꾸면 완벽합니다. 자리 바꾸면서 한 번씩 잡을 수도 있고. 멸망의 일격 때갈빠! 그렇지. 와, 근데 트루드 벨진이야. 뭐야. 네. 데미지가 조금 줄긴 했는데 크게 차이 없고요. 그리고 스킬도 잘 씁니다, 벨진이면. 자, 이거는 버틸만하고. 오, 버틸만하네. 오, 괜찮네요. 버틸만하네. 자, 수르트 아래 스킬까지. 오, 파이 한번 잡았는데 부활. 자, 버텨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일단 상대를 잡는 거는 어려워 보입니다. 힐하면서. 네, 세자르 또 이게 몸으로 힐하면서. 그렇지, 풀피되고. 아, 이것도 나쁘진 않네 지금도. 아, 근데 너무 막기만 하니까 좀 요거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네 확실히. 땅땅땅. 네, 이것도 뭐 방패 막았고. 뭐 기울었네요. 데미지 안 나오네요. 이거는 뭐 사실상 이겼네. 넘겨보도록 하죠. 자, 막판으로 미스트 마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센 분인데요. 그랜드 이상 분입니다.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페니르들 스킬 왜 이렇게 많이 쓰지? 네, 이득. 자, 사망 공격은 약간 좀 아프긴 한데. 자, 일단 루디 방패 먼저 킵니다. 아, 근데 미스트도 세거든요. 트루드 못지않게. 자, 버틸 수 있을까? 야, 세요. 자, 효과 공격. 와, 데미지 뭐야. 한 방? 너무 센데. 자, 거기다가 수르트 아래 스킬 가요. 위 스킬도 아니고. 자,
과연 버틸 수 있을지. 3억까지 오는 상황. 쥐 통감까지. 통감 통감. 네. 자, 사망. 떼가리 누가 죽을지. 이야, 세자르 또 죽습니다. 세자르 살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세자르 소생시키고. 자, 그나마 지금 미스트가 스킬 안 쓰고 있는 게 다행이거든요. 일단은 방패를 키고 빨리 자리를 바꾸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 루디 각성해도 괜찮고. 좋아요. 왜냐면 미스트가, 네, 각성 스킬이 금방금방 차기 때문에. 그렇지. 좋아. 자, 좋아요. 지금 이것도 방패로 막았고. 이제 수르트 위스킬 올리면서 자리 바꾸면서 버티는 게 이제 베스트입니다. 와, 대체 이거 너무 세네. 와, 칠 때마다 피가 80%씩 나가네, 평타가. 자, 파이. 네. 그렇죠, 요거 써야 돼요. 이게 지금 베스트예요. 솔트 위스킬. 이거의 의존도가 좀 높습니다. 자, 게이지 올려주고. 자, 각성 스킬 돌아왔는데. 야, 상대 스킬 좋아. 지금 미스트가 신화 게이지 감소. 네, 미스트 아래 스킬만 아니면 되거든요. 아! 아, 일단 성챔. 뭐야? 상대도 스킬 이상하네. 자, 이제 방패 키고 각성 스킬 꼽아보자 한번. 방패 유예 멸망의 일격. 이거면 이길 수 있어. 대갈 빡. 좋아요. 야, 좋습니다. 겔리 잡았고. 아, 그래도 미스트는 뒷줄 기본 진영이라 조금 약할 것 같긴 한데 여전히 쓸 것 같아요. 딜퐁 상태. 자, 이거는 막혔는데. 와, 평타가 뭐 트루드 못지 않습니다. 자, 검격으로 일단 앞쪽에 있는 스파이크 대가리 깨주고요. 부활. 자, 또 턴감 했는데. 와, 우리 풀피 세자르. 와, 피읍이 좋네. 자, 각성 스킬 땅땅땅. 와, 이 정도였어? 데미지가? 이야, 자리 안 바꿨으면 그냥 다 죽었겠는데요. 네, 자, 상태상까지 걸렸기 때문에 굉장히 큰 타격. 야, 이거 모르겠는데요. 미스트가 너무 셉니다. 말도 안 되게. 어? 자, 힐, 자힐 하고요. 파이가 왜 저렇게 스킬 많이 쓰지? 네. 자, 일단 이분만 버티면 돼요. 방패 키고. 오우, 빙결 일단 막았네. 와, 미스트가 이상하게 스킬을 안 씁니다. 이번 판. 자, 중독 걸리나요? 중독 한번 가보죠. 아, 근데 스파이크 있어가지고. 중독 뱀. 자, 스파이크 때문에 안 걸립니다. 네. 까비. 나락 턴감. 자, 신화 게이지 감소. 자, 1분. 미스. 와, 너무 세요. 자, 일단 체력은 회복했는데. 자, 한 번 더 체력 해보가죠. 이번에 성체로 풀피 또 만들고. 오씨, 때리면 풀피, 때리면 풀피. 이게 뭐야, 이게. 자, 또 스루트 위스킬. 30초. 일단 상대 피를 좀 깎아야 될 것 같은데. 상대 피가 좀 많습니다. 와, 파이 뭐야? 아니, 파이 스킬 너무 많이 쓰는데. 자, 8, 7, 6, 5, 4, 3. 이겼네요. 와, 이거는 미스트가 좀 스킬을 좀 안 써줬습니다. 예. 그래도 뭐 이긴 건 이긴 거죠. 게이득. 네, 오늘은 6주년 전, 신화각성 전, 루디 결투장 한번 해봤는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녕!